자, 이번 시간은 179페이지 12번이죠. 12번. 의사표시관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일단 1번 X죠. 침묵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지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침묵으로도 사기가 성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고요. 2번 물론 X죠. 왜냐하면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고요. 3번, 새롭게 이해관계를 갖게 되면 제3자입니다. 따라서 통정 허위 표시 후에 가압류한 사람도 제3자이기 때문에 3번은 뭐죠? X가 되고, 4번, 통정 허위 표시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을 필요는 없거든요. X입니다. 5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장 양도된 후, 그럼 가장 양도가 통정 허위 표시죠? 후 양춘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 양수인이 채권자는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서 선의의 제3대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통정허위 표시 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제3자입니다. 답은 5번이죠. 13번이죠. 옳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2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통정허위 표시에서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까지는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12번이죠. 의사표시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2번이 답입니다. 자, 왜냐하면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침묵, 알려주지 않은 것도 기망, 사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2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 의무가 있는 경우, 고지 의무의 부작위는 기망행위가 될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13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러 가는데, 갑이 자신의 X 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었고, 을이 그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2015년도 기출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옆에다가 좀 메모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갑이 을과 만나서 증여를 원인으로 갑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을이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정도를 메모해 주시고, 지문을 보시면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자, 1번. 갑과 을 사이에 증여계약이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는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통정허위 표시는 뭐죠? 무효죠. 2번, 갑과 을 사이에 증여계약이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죠. 선의가 아니라 악이면 대항할 수가 있으니까 갑은 악의 병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갑이 비진입 표시로서 X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을이 선의 무과실이면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맞나요? 자,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무효죠.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유효하기 위해 상대방은 선의고 무과실이어야 하므로 한번더 맞는 질문이죠. 4번.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이 비진입 표시 무효인 경우, 갑은 선의 병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아,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까요. 5번. 만일 갑이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을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X입니다. 왜냐하면 의사 무능력죄 법률행위는 무효니까요. 자, 14번이죠. 갑은 자신의 부동산 을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5번이 답입니다. 자, 왜냐하면 갑과 을이 매매한 것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예요. 그러면 이전 등기면 전이면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이행을 요구할 수 없으니까 무효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거죠. 1번,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 무효죠? 따라서 갑,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고
이전 등기를 안 해줘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15번 문제입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모든,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는 도달이 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거죠. 물론, 예외적으로 발신주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죠?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 사원총회 소집 통지, 요세 가지 경우를 빼고는 다 뭐죠? 도달주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따라서 취소의 의사표시도 도달주의니까 3번.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를 발신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16번이죠. 의사표시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2번이 답인데, 자, 공시송단을 언제 하냐면,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해서 피의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공시송달할 수가 없으므로 2번 의사표시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17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은 발송이 됐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이 발송도 되고 반송되지도 않고 있다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해져요.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이죠. 보통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에 대한 추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1번 의사표시가 보통 일반 우편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상당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18번입니다. 의사표시 후 효력 발생하는 발신주를 따르는 것을 모두 고르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답장입니다.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과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 이게 뭐죠? 발신주이고요. 그 다음에 사원총회 소집 통지죠. 그러면 발신주를 취하는 것은 니은 리을입니다.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리을, 촉구에 대한 법정인의 확답, 답장이니까요. 그 답은 뭐죠? 3번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뭐죠? 도달주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네요. 19번 문제죠. 갑은 을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차이가 있어 이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2번. 최근 판례 변경을 통해서 착오의 경우에도 별도로 하자담보책 물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다시 말하면 하자담보책임도 물을 수 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니까 1번. 하자담보책임과 착오 요건을 갖춘 경우 갑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자 해요. 그러면 표의자인 갑은 착오임과 중요인 부분임을 입증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상대방인 을이 입증해야 되므로 2번은 X가 되고요. 3번.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도 X가 되는 거죠. 4번. 자, 과실이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 가능합니다. 다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표의자에게 불법 행위 등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도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표의자인 갑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착오이라는 사실과 중요 부분임을 입증해야 되겠죠. 따라서 5번, 갑의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만일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 이게 뭐죠? 중요 부분이죠. 점도 증명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20번이죠. 옳은 걸 찾네요. 문제 읽어볼까요? 갑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할 것을 미성년자 을에게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을은 갑을 대리하여 번가 X토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체결 당시 병의 위법한 기망이가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자, 일단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했는데 누가요? 상대방 측에서 위법한 기망을 한 거죠. 자, 물론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므로 1번은 X가 되고요. 2번, 갑이 아니라 을이 사기를 유로 병가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왜냐하면 을은 이미 대리인이죠. 이미 대리는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3번입니다.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수 있으므로 대리인의 대리 행위에 대해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위임 계약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5번, 을의 병의 사기에 의해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에 관한 법리는 적용되지 않고 사기에 관한 법리만 적용된다. X.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선택할 수가 있고요. 옳은 것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21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4번 보시면 자, 우리가 모든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예요.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뭐가 있습니까?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죠. 특정후견인은 능력이 제한되는 건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피특정후견인이라는 것은 특정한 행위에 대해 특별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따라서 특정후견 개시가 됐더라도 그 피특정후견인의 능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피특정후견인은 수령 능력이 있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옳은 것은 4번이죠. 의사표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받을 때 피특정후견이에요. 수령 능력이 있는 거죠. 의사표시는 도달된 거죠. 따라서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나머지 질문 볼까요? 1번. 의사표시를 발신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1번은 X고요. 2번. 보통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에 관한 추종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2번도 X죠. 3번. 도달이 뭐냐? 집의 영역 내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으면 되는 거죠. 알아야 의사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번은 먼저 X가 되고요. 4번.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때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자,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다시 말하면 철회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겁니다. 따라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임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X.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철회하는 건 물론 가능합니다. 자, 이제 대리로 왔습니다. 대리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기본적으로 한세 문제 출제가 되고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대리는 까다롭게 느껴지지만 애매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정리만 잘하신다면 문제를 맞출 수 있고요. 항상 상식적으로 접근하시게 되면 오답으로 선택하게 되고 상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답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개념이죠. 대리인이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의사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 대리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결정의 주체가 대리인인 거죠. 이에 반해서 본인이 결정하는 의사를 단순히 전달해주거나 표시해주는 건 사자고요. 사자에서 의사결정의 주체는 사자가 아니라 뭐인 거죠?
본인인 것임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번, 사자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지도 않고 사자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번, 사자는 의사 능력도 행위 능력도 필요 없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대리니까 대리에서는 의사 표시가 일치됐는지 안 됐는지는 대리만을 가지고 따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사자는 의사결정의 주체가 본인이니까 본인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되니까 4번도 맞는 질문이겠죠. 5번, 하자 문제는 대리인의 경우에는 본인을 표준으로, 사자의 경우에는 사자를 표준으로 판단한다. 다시 말하면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는 대리인에서는 대리인을 표준 결정하고요. 사자에서는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의 주체가 대리에서는 대리인이고 사자에서는 본인이니까. 답은 5번이네. 2번입니다. 숙권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일단 숙권행위는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대리인에게 하는 거죠. 자, 숙권행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우리 통설과 판례는 단독행위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숙권행위 과정의 숙권행위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이해하고요. 따라서 숙권행위 하자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되겠죠. 따라서 3번, 숙권행위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숙권행위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는 행위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단독행위로 이해합니다. 3번, 이미 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1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대리의 목적물에 대해 모든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 X. 모든 계량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가 있으므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4번입니다.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거죠. 자,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처분행위를 못하는 거죠. 대리 목적물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거나 처분하는 것은 못하는 것입니까? 3번, 어떤 가옥과 타인의 가옥과의 교환역의 답이고요. 조심할 것은 1번, 가옥의 임대입니다. 자, 주택을 임대하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라 이용행위로 평가되고요. 뭐 아파트를 임대한다고 해서 그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니까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대리인도 본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고 1번 조심하셔야죠. 5번 문제입니다. 갑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리권의 공통되는 흠을 사용해가지고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죠. 다시 말하면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 대리인이 피성년후견인이 되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지만 한정후견 개시가 됐다고 해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1번, 을이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대리권은 소멸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것이죠. 5번입니다.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 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토지의 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유형이 아니라 수령할 권한도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갑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그러면 을은 매도에 관한 대리권이 있으니까 매도,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요.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5만 맞죠? 그 다음에 대금 지급 기한도 연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6번입니다.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자, 기억 X입니다. 대리인 여러 명이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공동 대리가 되려면 특별히 대리인이 여러 명이고 수권행위나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공동으로 하는 제한이 있어야지만 공동 대리가 되기 때문에 기억은 먼저 X가 되고요. 니은 번도 X죠. 권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보존행위야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보존행위만 할수 있다. X가 되고요. D급번은 X입니다. 자, 왜냐하면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표현대리고요. 따라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 일종의 표현대리 주지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X고요. 다 틀렸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7번 문제입니다. 갑 소유 X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갑으로부터 수여받은 을은 대리권을 갑으로부터 수여받은 을은 갑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병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우리가 의사를 결정하는 것도 대리인이니까 의사를 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대리인을 표준을 결정하고요.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대리니까 의사와 표시가 합치됐는지 불일치됐는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법률 행위를 한 것도 대리인이니까 선인지 악인지 과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도 대리인만을 표준으로 결정하는 거죠. 특히 조심할 것은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서 경설 무경험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또 이중 매매에서 제2매수인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러면 본인을 기준하는 건 뭐가 있느냐? 공방만 본인입니다. 공방만 본인이고 공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대리인이죠. 따라서 경설이 했는지 안 했는지 경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대리인의 표준을 결정해야 되므로 3번. 병가 매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무경험은 갑, 본인을 기준 판단한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8번 문제입니다. 임의 대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죠. 자, 1번은 X입니다. 왜냐하면 수권행위는 본인이 하는 것이니까 수권행위 하자 유무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2번,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능동 대리를 하는 사람인 거죠. 다만 수동 대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2번은 먼저 X가 되는 거죠. 디귿번,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대금도 수령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번도 먼저 X가 되고요. 5번도 X죠. 왜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계량행위라는 것이 가능한 거죠. 자, 옳은 것은 3번이죠. 피 한정후견인이 대리인이 된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있으면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고, 자, 대리권의 소멸사유,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 그다음 대리인의 파산 꼭 암기해 두셔야 되겠죠. 9번입니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기억, 쌍방대리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지만 등기신청은 쌍방대리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기억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니은번, 자, 우리가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하게 되면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가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찰대리죠. 다시 말하면 자기계약을 하거나 쌍방대리라면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인데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찰대리에 대해서 쌍방 대리가 하면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네번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동일인이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 행위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네번은 X가 되는 거죠. 이것 또한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본인의 허락, 승낙이 있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D번은 맞는 지문이 되고요. 1번. 자, 친권자가 본인의 지위와 법정 대리인으로서 지위에서 자기의 부동산을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자기계약은 무효이다. X입니다. 자,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 신청 가능하고요. 두 번째.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 이게 뭐죠? 리이죠. 자,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계약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1번은 그래서 뭐죠? X가 되고요. 그다음에 단순한 채무 이행이 가능한 거죠. 답은 2번입니다. 10번입니다. 다음은 자기계약 쌍방대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하게 되면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죠. 따라서 무권대리니까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하게 되면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그 추인에 대해서 소급효가 있거든요. 따라서 5번.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에 위배되는 대리행위는 무효로서 엑셀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인 거고요. 본인이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엑셀 왜냐하면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기 때문에 답은 5번입니다. 11번이죠. 자기계약 쌍방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3번이 답이죠. 부득이한 경우 이런 거 없죠.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채무 이행이 가능하죠. 그다음에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것은 등기 신청 가능하고요.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 가능합니다. 단순히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자기계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12번입니다. 다음 중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로서 허용되는 것은이죠. 자, 일단 답은 4번입니다. 주식의 명의계좌나 등기신청은 가능해요. 근데 이게 주식의 명의계좌가 나올 건 아니에요. 나머지가 중요한데 일단 채무이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자기계약 쌍방대리로서 채무이행은 가능하더라도 이행기가 도래해야 돼요. 2번. 기한 미도래의 채무는 변제할 수 없고요. 또 아무런 다툼도 없어야 돼요. 5번, 다툼이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물 변제나 경계나 또는 3번 선택 채무의 변제와 같이 채무 이행이긴 하지만 새로운 이해관계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자기계약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 3번도 안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13번 문제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1번 X입니다. 대리인이 수인이면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입니다. 3번 볼까요? 3번.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을 할수 있죠.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줄수 있죠. 그렇지만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임의 대리인은 임무를 완수하게 되면 대리권이 소멸되거든요. 따라서 3번처럼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했다면 담보권을 설정할 수는 있고요. 나중에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또 다른 수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위 계약을 해지할 권한도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 대리행위가 대리행위로서 본인에게 효과 기속이 되려면 대리인으로서 현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대리인으로서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다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4번 추정한다 X죠. 따라서 추정이 아니라 간주이기 때문에 대리는 나중에 착오임을 주장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X입니다. 사망, 선령, 후견, 개시, 파산이 대리권 소멸사유인 것은 대리인이죠. 본인에 대해 사망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자, 1번 문제 볼게요. 2번 질문 볼게요. 갑이 제한 능력자임 을과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을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위임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으나 왜요? 위임은 계약이니까 대리인은 취소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대리는 제한 능력자에도 상관이 없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1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